와. 오. 오, 되나?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근데 여기는 처음에 본다. 그치? 아닌가? 맞나? 오, 오, 떴어. 오케이. Let's go.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우 연구소 처음 멤버, 1기 멤버예요. 아, 네. 야,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거 하려고 한게 아니죠, 오늘. 네, 오늘은 다른 걸 이제 하려고 왔는데. Mainly 소통. 예. 소통이 주제. 아니, 예. 그리고 그거 뭐지? 잠깐만요. 그냥 바로 말해요. 잠깐만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게 이름이 네, 오늘 이제 어제인가? 저번? 뭐가 나갔잖아요, 네, 앨범에. 근데 그게 제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트랙 리스트. 맞아요. 일단은 트랙 리스트가 공개가 한번더 됐죠. 생각을 하고 올게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트랙 혹시 리스트까지 스포가 될 나왔고. 줄 모르니까, 오케이. 예. 트랙 일단 리스트. 트랙 리스트가 공개됐고, 네. 일단 그걸 오늘, 저희가 조금만 그냥 정리한다는 식으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네. 이제 저희 타이틀곡인 Drunk Days 데이즈 는 이번 앨범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트랙이고요. 락킹한 느낌이 Rocking. 가미된 팝록 장르의 곡입니다. 네, 진짜 방금까지도 듣고 왔는데, 아, 너무 좋아요.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약간 못 맞아요. 끝이 않아요. 예, 좀그 주변 주변 분들의 스태프분들과 예, 반응이 너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Next one. 다음은 이제 피버가 Fever라는 먼저. 곡인데, Fever라는 곡은 뭔가 모던한 팝의 R&B 장르입니다. 근데 이거 살짝 오케이, 한 번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오케이. 다시 봐야겠다. 근데 Fever는 조금 네, 그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확실하지 않으면. 아, 너무 어려워. 그냥 진짜 좋아요, 피버. 피버는 피버고, 예,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요. 좀 뭔가 되게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실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좀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와. 오케이. 그리고, 나보세요. 아, 나또 언더는 폴스의 진짜 진짜. 대박인 곡인데요. 네. 요즘 10대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대중적인 음악은 이게 가장 큰 맞아요. 이게 이게 제일 좀 대중적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뭔가 누구 되게 거부감 없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네, 나포셀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진짜 그 뭐랄까 캐치해. 네. 되게 흥얼거리게 되는. 네, 맞아요. 지금 흥얼거리면 안 되지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곡이고요. Next one의 벼랑간 믹스다. 이제 독특한. 이거 좀 어렵다. 근데 못 읽어요.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일렉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음악. 야. 네, 살짝 이것도 살짝 락킹한 뭔가 그런 뭔가 센 그런 곡인데, 그쵸. 이 그냥 솔직히 이번 노래는 진짜 다 좋아요. 인트로부터 아우트로까지 아, 좀다 이거는 진짜 좋아가지고. 대박인데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서 제이가 이걸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좀 제이랑 좀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근데 제이 얘기하니까 제이 이제 곧 생일이에요. 3일 뒤에 생일이에요.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Happy birthday. Yeah. 다음은 다음 아우트로. 네, 아우트로인데 아우트로가 이제 여기 설명으로는 아, 모더 시리즈의 문을 닫는 아우트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하얘지고 개인적으로 좀 흘렸어요. 아 진짜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기존 뭔가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이거 오케이, 말안 할게요. 해도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엔진분들은 어떤 곡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타이틀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닐 것 그래도 아무래도 타이틀이 저희 이제 이번 카니발 앨범에 가장 이렇게 잘된 곡이. 와, 너무 근데 긴장돼요. 말하면 안될거 말할까 봐.
피버. 피버를 기대하시는 분. 뭐 당연히 타이틀이지라는 분 있고. 피버가 진짜 좋아요. 스카이다이빙 아니면 번지점핑? 갑자기요? 어, 저 스카이다이빙 안 돼! 아, 전 둘 다 진짜 싫어요. 진짜요? 저 네.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에 스카이다이빙 있어요. 아니 네. 아, 근데 전 그... 좀 고소포증이 있긴 한데 있어? 네, 좀 무섭긴 한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전 그 떨어질 때 그 약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된 느낌이 너무 싫어. 왠지 알니? 바이킹 할 때도 살짝 그런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전. 그래가지고 못해요. 아 잠깐만. 여기 어떤 이런 수영차 보인다. 딱 수영. 에이. 아 진짜 웃겨. 뜯을 거 저처럼 다 뜯어야죠. 이게 뭐야? 아 이게 디브랜딩인가?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뜯어야죠. 수영차예요. 이렇게 다 뜯어야죠. 저 아예 다 뜯었어. 수영차만 보이네. 진짜 웃겨. 그게 사실 오늘 저희가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앨범에 대해서 저는 아직 날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밖에 말 못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메인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 컴백이 벌써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너무 자신 있어요 이거에 진짜. 너무 자신 있어요. 어때요? 저는 좀 뭔가 무대에 되게 많이 그리웠어가지고 좀 많이 빨리 서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 뭔가 그런 다 앨범이랑 이런 게 다 노래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진짜 좋은 무대 많이 있게. 근데 요즘에 이번 앨범에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사인회를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팬미팅 그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엄청 떨리고 되게 엄청 진짜 팬분 보면서 되게 많이 갑자기 어떡하고 이랬는데. 아 네 진짜 너무 기대된다. 실제로 보면 어떨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네, 좀 설레요. 맞다. 저 그 이거 한 거를 공개를 언서브스크랩. 예. 전 투 라인 두 개예요, 저기. 어, 저도 해보고 싶다. 제인은 하나인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잖아. 네. 약간 멋있어. 되게 얼굴이 좀 더 뿌듯해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전 피어싱 했는데 피어싱 잘 펴가. 신기하다. 저도 눈썹. 아, 나 해보고 싶다 이거. 최근 근데 계속 귀뚫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해요. 아 니키도 했잖아요. 네, 니키도. 근데 니키도 자꾸만 맨날 나한테 아 내가 형보다 먼저 했다 막 맨날 이래고 이러고 놀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저보고 막 아파서 안 하는 거니 막 이러면 맨날 놀리는데 사실 니키가 그 제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제이 보고 손을 잡아달라고 했대요. 아, 뛰기 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맨날 놀리고. 손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확 바로 뚫어주죠. 그래서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 연골인데. 근데 아까부터 가장 좋아하는 앨범 오오오. 버전은 뭐냐? 그 세 개 다 그 나왔잖아요. 그 네. 그 컨셉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운이었나요? 아, 다운. 다운 뭐죠? 그 교복 입은 게 다운이죠. 하이프. 아 하이프. 예 하이프. 아니 저는 그게 좋아요. 뭔가 저도 하이프. 그지. 예. 네. 뭔가 우리가 안 해본 거랑 되게 맞아요. 안 해본 거 가지고 그리고 뭔가 그 무대가 되게 뭔가 좋았다고 하는. 네. 무슨. 근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제 공기청정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끄고 있어요. 네 끄고 와주세요. 제가 혼자 오 혼자 하는 거 처음인데 지금이랑 빨리 해봐야겠다. anyways 저는 오늘
어 맞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혼자 못하겠다. 어 흔들었어. Let's see. 안녕. 어? What episode are you on, Vincenzo? 아, 저요?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아. 근데 이번 주로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이랑 성훈이도 보는데 좀 아쉬웠어요. 아, 이번 주를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보면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 스포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번 판 16칸가? 진짜 대박이에요. 아. 예. 아, 그리고 그, 제이 그, 그, 그때 옷도 똑같은 거 그거 입은 거 올렸는데. 아, 맞아요. 아, 부러워요. 제이 형이 그거 완전. 아, 진짜 영광이다. 네. 아. 선배님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이 형이 되게 좋아. 네, 그 드라마에서는 약간 악당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렇군요. 에이, 근데 내일 모레 온라인 시험이 있으시다고. 아 이제 아, 네. 중간고사 하시죠? 그렇죠. 다들 중간고사 기간 아닌가요? 중간고사. 아무튼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시험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아 머리가. 어, 좀 아, 어, 2일 뒤에 중간고사인데, 어, 이거 있었는데. 어, 2일 뒤에 중간고사인데, 예, 뭐, 아무튼, 시험 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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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잘 볼 거라 믿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공부가 하겠지. 누나의 젤리 먹어요? 응? 누나의 젤리? 나 제가 먹었었는데 먹었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 그거? 네. 그 저는 그 아. 그냥 그 뭔가 신데 그 엄청 얇고 긴 그거 뭔지 알죠? 그 빨간색 그 젤리가 진짜 맛있더라고. 아 그거 뭔지 알아? 네,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그 파스타 그거 진짜 먹었는데 아. 꽤 많이 먹었어요. 그거 감독님께서 거기 계신 분이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면 솔직히 별로 맛 없었어요. 어? 그럼 저도 하나 뭐 말해도 돼요? 그 저도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네. 되게 살짝 뭔가 딸기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 막 식용색소 살짝 이런 거 묻히고 막 이런 아, 건지 그렇게 맛이 있죠. 뭔가 되게 이미 뭐 맛이 맞아요. 없어 보여. 보이, 네. 보는 것 때문에. 맞아요. 생긴 게 되게 이상해서. 맞아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아, 코리오그래피 이번 안무 좀 힘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마이 갓 보시면 오 마이 갓 진짜 힘든 네. 걸 떠나서 너무 되게 격해 약간 뭔가 멋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네. 어, 할 뻔했어요. 방금 할 뻔했어. 오케이. 이것도 말하면 안 되겠지? 오케이. 네. 아무튼 안무가 좋다. 어떻게? 아 타이틀곡 선정할 때 너의 의견도 있었어? 어 근데 그거는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의견보다는 그냥 저희의 뭔가 그런 상황이나 이야기를 담은 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앨범에 다 항상 뭔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제작분들과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네. 좀 그런 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Can't wait for the next album. Stay tuned.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트리플 민초 먹어. 트리플? 트리플 민초 뭐예요? 뭐지? 트리플 민초. 새 건물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아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넓어서 사실 여기 올 때까지 여기까지 오는데도 좀 걸렸어요. 네, 요즘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엔 네. 진짜 어디가 어딘지 몰랐어요. 진짜 여기
그만큼 근데 좀 시설이 좋아요 진짜. 네. 이런 것도 진짜 많고 뭔가 엄청 뭔가 좋아요 다. 제 공 갑자기. 오케이. 아 진짜. 아 오늘이 그 토요일이네. 아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겠나요? 저희는. 오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탄산수를 먹었어요. 하얀색 양말 샀어요. 뭐 있지? 진짜 TMI. 티저 연기가 참 좋더라. 응? 그 그게 좋아. 지금 나가는 이유 추일 계속 있어요. 연기? 아 컨셉 필름 영상. 아 저 그 스케이트부터 한 거 나왔잖아. 그거구나. 아. 야. 아. 네 확실히 네 그 영상 찍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 많이 받았어요. 뭔가 다 받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때 대박이었어. 그 하이프. 네. 선우가 제가 그 좀 다음 많이 좀 다음 순서가 좀 기아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막 밑에서 엄청 잘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저 아 봤는데 진짜 잘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제 앞 순서가 성훈 형이었는데 그 성훈 형 그 포도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걸 찍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이거 나도 경쟁 팀 찍어야겠다. 잘 찍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네일라는 잘 있습니다. 아 이게 아까 그 트리플 민초가 베라에서 나온 원래 민초의 3배라고 음? 이런 게 나왔어요? 난 왜 저 신메뉴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거 몰랐지? 와 저 그 초코볼 들어있는 그 민초 초코볼 먹어봤어요. 그 막 이렇게 그 3개가 너무 맛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초 아, 되게 안 진짜 아쉬웠었거든요. 잘 됐다. 제가 나중에 먹고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그 뭐 그게 많았는데 티저 사진 뭐 그런 TMI 찍는 촬영 그 도중에 TMI. 뭐가 있지? 아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니키가 그 업 찍을 때 살짝 부어가지고 막 뛰어다닌 그 기억이. 그 붕어빵인가 많이 먹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촬영장을. 업이 제일 처음 촬영했어. 그치 그게 처음이었나? 네. 다운이 제일 마지막이었어. 맞아요.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 앨범에 가장 좋은 곡? 야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 아니면 아폴세. 아 진짜? 네. 오. 저도 전 사실 약간 나포세이 진짜 좋은데 약간 춤이나 전체적인 느낌은 티버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뭔지 알지? 네. 아, 네. 그거 진짜 좋아. 나포세이 노래 자체는 또 너무 좋아요. 방금 노래 부를 뻔했어. 와. 어. 안돼. 조심해. 와. 근데 선우 머리 색깔이 또 바뀔까 이러시는데 저는 근데 매일 바뀌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물이 점점 빠지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한참 막 찍을 때는 막 연습하고 나가서 진짜 하얘잖아요. 제가 에이. 그냥 완전 하얘졌어. 거의 막 이러니까요. 제가 또 염색을 그동안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점차점차 영상이 다른 게 공개되면 이제 다 오실 거예요. 왜냐면 좀
다양한 색깔로 많이 영상을 찍어서 그냥 매일 봤어. 니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니키도 매일 봤어. 많이 봤는데 좀 특이한 머리도 좀 있었고 그죠 약간 갈색 이렇게 다 야구 있어요. 맞나? 와 진짜 그죠. 오늘 저녁? 선우는 아직 안 네, 먹었어. 저는 아직 못 먹고 네. 저희 형 피자랑 맞아요. 피자랑 버프가 먹었어. 치킨. 네. 윙 그거 먹었어. 네. 저요. 네. 선우는 집에 가서 뭘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맛있는 거 먹었고요. 예. Yeah. 아까 저 자느라고 못 먹었어. 오늘의 디저트요? 만약에 먹었을 때면 진짜 지금 당장 먹고 있었다면 저 아까 그 뭔가 이거 나왔던 그 민 트리플 민트 아이스크림 그거 먹고 그거 진짜 뭐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긴 오늘? 한데 오늘 진짜 솔직히 저도 그 엄마는 외계땡 먹고 싶어 먹고 싶죠 엄마는 외계땡 아, 오늘 그러면 한 오케이 먹어 오늘 먹으면 먹으면 산지가 오늘 오케이 오늘 먹으면 산지가 오늘 수도 있어요 예 야 못할 때 하지 말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진짜 50대 50 가는 거야? 네. 진짜? 오케이.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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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오케이 오케이 네 영어 좀 3주 오케이 이거 안 돼 이번 앨범에 잘 어울리는 멤버는? 근데 솔직히 진짜 이거는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약간 잘 어울리긴 맞아 근데 이게 다 소화를 잘 하는 것 같아 진짜 네, 막 그래서 특정 인물보다는 네, 그니까 다 진짜 다 괜찮아요. 근데 이번 컨셉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얘 원래 했던 그게 아니고. 네 맞아요. 좀 걱정이 있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했고. 그리고 이번 때도 뭔가 연습 되게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예, that's right. 저 가장 좋아하는 앨범 버전? 둘이 둘 다 하이프 맞아요 하이프 What's next? 댓글 진짜 빠르다 스포일러를 되게 원하시는데 그러면 아유. 잠깐만 귀 잡고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아 진짜 웃기다 안 돼요 사실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이걸 아껴놔야지 그만큼 더 좋은 이게 팬사를? 드레스 코드가 뭐가 좋다 형님 옷 입는 거? 아 근데 이제 궁금한 동물 기른 적 있나? 저요? 동물이라기보다는 저는 구피 물고기 물고기 한 적 있고 저 그리고 그 꽃게? 아 진짜? 애완용 그거 한 번 학교에서 그거 나눠 엄청 키워지면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그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원에 풀어줬어요 에? 그러다 누가 뛰어가서 막 발가락을 집에 공원에 있었는데 공원에 그냥 방생 꽃게를? 그 살짝 물가 있는 그런 계곡? 살짝 그런 데여가지고 거기 지금 막 꽃게 엄청 많은 거야 알 많이 나가지고 아, 근데 제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보니까 그냥 예. 오케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 저분 생각보다 강아지를 많이 키웠어 한 3마리 키웠어 저는 요즘 진짜 강아지랑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어 진짜 아, 저.. 예. 근데 고양이는 안 돼요 제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진짜 키우고 싶은데 아, 숙소에 집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진짜 꼭 전 키울 거예요 아 저는 내일 가야죠 근데 아, 카니발 삼행시 응? 카 카니발 뭐 니니 아니 니키 니가 없는데? 니? 이도 되지 않나? 이도 되죠
이 이거 정말 발 발 발 동동 떨면서 발. 기대하셔도 됩니다. 와. 예아 역시 역시 발 What's that noise? 근데 다 비슷한가 그거. 아 아 벌써 답하셨는지 모르겠네. 어떤 버전이 제일 좋을까요? 저랑 제이크는 하이프 버전이 제일 좋죠.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엔진분도 어떤 게 제일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사진만 봤을 때 앨범 궁금 버전 아 맞다 저 그리고 저희 그거 비비 그거도 나왔잖아요. 아 그렇다 화보 예 yeah. 그거 근데 그거 반응이 되게 좋던데 진짜요?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비 오늘 민트 초코 치킨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 그거 진짜 치킨까지 안 돼 있나? 있는지 치킨... 모르겠는데 막 영상 뜨는 거는 보기는 봤었는데 아 그 맛있는 치킨을 왜 오케이까지 근데 그 한때 막 신호등 치킨이라고 엄청 뭐 유명했었던 거 알죠 형? 신호등 치킨? 네 그거 막 뭐 딸기, 메론, 바나나 막 뭔지 알죠? 오 마이 갓 저는 그거 못 먹어봤는데 이게 그것도 사람마다 엄청 취향이 달라가지고 맛있다는 사람 엄청 맛있다고 그러고 어우 저는 맛없다고 그러죠 치킨은 그게 제일 맛있죠 뿌린 아 오케이 나 맛있어 근데 맛있는 한번 먹어보고는 싶다? 어떤 맛인지? 그냥 궁금하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잠깐 말해볼까? 오늘 뭐 했는지 오늘 하루요? 오늘은 뭔가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냥 오케이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오늘 그냥 네 오늘 그냥 딱 그냥 토요일 같은 하루 뭔가 좀 가만히 연습 그냥 그게 항상 예민해 네 아무 항상 없는 하고 연습은 있는데 수업도 살짝 있고 네 교육도 살짝 여기까지 말을 못하겠네 선우야 두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은근히 괜찮을 편 아니야? 탈색을 그렇게 제가 이게 진짜 네 탈색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생머리여서 그나마 손상도가 좀 덜했어요 네, 이게 생머리인 사람들이 좀 덜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탈색 한 번 없어요 근데 형도 한번 하면은 머리색 어떤 걸로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멤버들 보면은 그 머릿결 되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탈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탈색을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고 별로 이렇게 남나쁘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은 색깔은? 근데 뭐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제? 다양한? 솔직히 그냥. 엄청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 해보고 싶어요 진짜 아, 오케이. how much do you like Postmalone? 저 포스트몰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있나요? 저요. 네. 저 근데 진짜 있는데. 저 그. 근데 나도 원래 한 곡만 듣는 스타일. 플레이리스트 없었는데 저 잠시만 핸드폰 좀 볼게요 아, 근데 진짜 그 저스틴 비버님의 Off My Face라고 Off My Face 아 근데 노래 진짜 좋아요 아 요즘 저스틴 비버님 좀 노래 틀면 안 되겠다 저스틴 비버 선배님 엄청 대박 아 예 요번 그 앨범 노래가 다 좋더라고 아 진짜 대박 네. 너무 좋아요 정원이가 제이에게 주는 에어프라이기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근데 이거 아 근데 너무 웃겨 저 밤에 갑자기 그 퇴근하는데 혼자 있다만 같은 거 막 그런 아 근데 아니, 너무 귀여웠어요 솔직히 진짜 필요했던 거였는데 아니 아,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에어프라이기를 선물 줬어요 제가 저 너무 웃기고 귀여워가지고 솔직히 와. 많이 쓸 것 같아요 진짜 잘 쓸 것 같아 정원아 이거 보고 있으면 보고 있나? 어. 진짜 근데 제일 진짜 잘 쓸 것 같아 옆에
하나만 더 얻고 캡처 타임 쓰고 있습니다. 핑거하트를 해달라고 리퀘스트가 많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캡처 타임으로 그럼 캡처 타임 때 하도록 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댓글 진짜 빠르네. 아 그 오늘 진짜 그냥 편한 소통이었다. 좀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런 브이라이브 편하게. 아, 이거 진짜 좋다. 업버전 그 인사 영상 그거 찍을 때 다들 안 웃었냐고. 이거 저희 진짜 엄청 많이 웃었어요. 진짜. 아 맞다. 그냥 이거 완전 인사 그냥 나 끝나자마자 이제 컷 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다 웃었어요. 좀 뻘쭘했어요. 약간. 솔직히 진짜 뻘쭘하긴. 안 돼, 저거 이거 약간 좀 더 크게 할 거예요. 저 좀 빨리 약간 해가지고 좀 이게 크게 할 거 그랬어요. 웃겼네. 웃겼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케이. 할까요? 수많은 헐스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은 수염차와 함께 하는 브이라이브였고요. 오케이 캡틴 렛츠 고. 오케이 하트 아까 okay. 엄청 아쉽다. 3, 2, 1 성의 표정을 따라해볼게요. 아 진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럼 저 따라해보세요. 오케이 okay. 뭐 포즈는 뭐 이거 내 손에 오케이 okay. 머리카락 때문에 눈이 너무 머리카락 때문에 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달라. 오케이. 아 머리 진짜. 아 오늘은 진짜 사실 엔진분들과 소통하려고 왔어요. 컨셉부터 말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토요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네. 정말 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 집에 가실까?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있으실 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네 집에서 잘 쉬시고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네.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이만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라이팬이었습니다. 안녕. 토요일 날을 잘 마치시고요. 제가 손이 이게 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닿기. 안녕. 이거 렛츠 겟 잇.